시작하기 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시며 영원한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시며 의료 교육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예식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그동안 교육을 통하여 소정의 교육을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23회 졸업식과 학위 수여식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예식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세심한가를 깨달았습니다. 그동안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흩어져 공부를 하였지만 저희들이 배운 모든 지식이 교수들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이 모든 지혜 근본이 어디서 나오는가를 알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학문의 기초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게 하시고 모든 학문의 뿌리가 믿음의 기초에 세워진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행할 때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아름다운 열매가 많이 맺히게 하시고 세계 학문의 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저희들에게 이러한 귀중한 기회를 허락해 주신 로드랜드의 유니버시티 대학교를 기억해 주시고 이 학교가 앞으로 더욱 번창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학문과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이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건강과 지혜와 번영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0명 등 총 53명을 배출하게 되었습니다. 고귀한 학위를 받으심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재학생에서 동문으로 거듭나고 여러분이 사랑한 로드랜드는 고교가 됩니다. 로드랜드 발전이 여러분의 자랑이 되고 여러분의 성장은 로드랜드 영광이 될 것입니다. 진정한 명예의 주인공은 학위를 받으시는 여러분이지만 여러분 가족의 헌신적인 도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미래학자들은 다가오는 미래사회의 특징으로 평생 직장은 사라지고 일자리는 줄어도 일거리는 줄지 않을 것이며 평생 세 번 이상 직업을 바꾸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선택은 반드시 책임을 수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전문 능력이나 관심 분야에 따라 선택한 직업이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직업의식과 직업윤리는 꼭 필요합니다. 미래학자들의 예측은 직업 능력 못지않게 어떤 가치를 세우고 실천하느냐가 소중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평생 추구해야 할 가치가 있다면 그 가치가 자신은 물론 이웃과 사회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면 어떤 직업을 갖느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선택한 길에 긍지를 가지고 힘차게 나아가시기를 당부합니다. 우리 로드랜드인의 보편적 가치는 진실한 믿음과 평화로운 사회건설 그리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일입니다. 우리 로드랜드에는 어떤 직업을 갖더라도 몇 개의 직업을 전전하더라도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갈 교육 철학과 대학 문화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지난 25년간 로드랜드가 추구해온 믿음과 학문과 평화가 우리의 역사이고 전통이고 이는 바로 여러분이 읽어놓은 철학이며 문화입니다. 우리 로드랜드는 세계를 향한 국제적인 미래의 대학으로서 여정을 계속할 것입니다. 많은 응원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졸업생 여러분, 여러분이 자랑스럽습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힘차게 날아오르십시오. 로드랜드는 더 큰 가능성을 꿈꾸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희망의 미래가 여러분 앞에 한껏 펼쳐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육부로부터 정식 승인받은 종교대학으로서 현재 신학과 종교대학, 종교교육학과, 성교학과, 치유학과, 사회복지학과, 종교상담학, 기독교경영학과 등 18개 학과의 학사, 석사, 박사를 수여하고 있으며 30여 개의 자격증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Let's go to the power life라는 모토로 세워진 종교대학교는 새롭게 성장하는 대학으로서 명실공히 미주 한인사회 주류사회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로드랜드 대학교는 이사장 정가진 박사와 약 50여 명의 교직원들이 함께 후진 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로드랜드 대학교가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학교 소개를 해보니까 우리 동문이 2,500명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한국의 학생들 동문만으로 500명 정도입니다. 적어도 우리 학교 동문들 중에 한국 동문이 5분의 1은 됩니다. 이런 생각을 하셔서 한국 교대 아카데미가 20년 전에 정가진 이사장과 제가 세도나 제가 제일 만나보는 산꼭대기에서 이사장님인데 제가 한국에서 로드랜드 대학교를 함께 하셨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지금 처음 보는데 내가 어떻게 송환민 박사를 하셨겠냐 하시면서 3년 동안만 우리 학교에 왔다고 해봤어요.
트리키에서 시리아 난민 청년 30명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남아공에서는 빈민가 청년들을 대상으로 20명가량 교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저희 로드랜드 대학교와 교류한 업장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발전한 기회를 주시고 서로 노력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베델 신학교는 현재 2033년까지 팔라와섬, 일로일로섬, 네그로스섬, 말레이시아 사바섬에 총 300개의 교체를 300개 교회를 개척했으며 300개 교회 3만 명 교인을 목표로 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신학교 사역으로 300명의 졸업생을 통한 300개 교회 개척, 5명의 교수교원 양성, 그리고 2020년 9월 교회 CCM 뮤지션과 개설, 필리핀 보호성과 가수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4년 8월 베델 시니어 외고 고등학교를 개교하였으며 현재 학생 수를 105명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이 한국에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한국어 교육 및 기술 교육을 통해 2033년까지 1,000여 명의 졸업생들이 한국의 산업 현장에 취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차세대 리더 후원 사역을 통하여 치과 의사나 일반 의사, 변호사, 엔지니어 등을 2033년까지 의사 30명, 변호사 10명을 육성하여 양성할 계획을 목표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 교수님, 음악 교수님인데 교수님이 나오셔서 축하해 주시겠습니다.
내가 여동치 아니 하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즉 솔로몬의 지혜라고도 하고 요셉의 지혜라고도 합니다. 요셉이 세 가지를 지켜왔어요. 제일 처음에 성실했습니다. 그분은 어떠한 데도 진실하고 성실했어요. 그리고 그분은 간직한 마음으로서 믿음을 가졌습니다.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순종하면서 살았어요. 마지막으로 그분은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그 지혜를 가지고 먹을 것을 풍성하게끔 베풀 수 있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오늘 졸업을 또 학위식을 갖는 여러분들은 이 요셉처럼 지혜롭고 진실하고 강직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일터에 가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희 부탁하고 싶은 것은 한국에서 이렇게 멀리 오셨는데 고국이라고 오셨는데 대접을 풍성하게 해주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257개 언론사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미국에 온 지가 57년 됐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고 생각하고 물어본다면 진실이에요. 진실이 뭐냐? 가짜가 넘치고 한국에는 많은 그 위정자들이 허위 사실이 아닌 것을 보도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진실만 살아서 존재한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여러분 고국에 돌아가서 훌륭한 교직에서나 또 사회 또는 교육계에서 봉사하실 때 강건함으로 승리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3회 한국, 미국, 필리핀, 중국 이렇게 졸업생들을 이렇게 축하를 드립니다. 그래서 23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우리 노랜드 대학의 우리 LA 시장 또 축사를 보내갖고 우리 연방 하원의원 영경 의원들께 감사장을 갖고 축하장을 보내와서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일선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귀하게 전하는 귀한 졸업생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축사를 하십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제 학위를 받으시고 졸업을 하십니다. 그러나 이 학교의 모토가 뭡니까? 이 학교를 떠난다고 해서 떠나지는 게 아니고 이 학교는 여러분의 모교입니다. 죽을 때까지 따라다니는 모교예요. 근데 학교의 모토가 뭡니까? 여러분이 이 앞에 쓴 걸 보시면 뭐라고 했습니까? Let's go to the power light.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어디를 가든지 힘 있는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파워 있는 그 일을 행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 오늘 졸업식을 하지만 여러분 마음 가운데 무엇인가 하나는 가지고 이 세상을 나가야 돼요. 이 세상에 내 힘으로 뭘 한다고 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으면 아무 힘도 없습니다. 참 이 어려운 때에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눈을 들어 살을 보리라. 내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극성으로도 되겠죠? 잘 안 되겠지만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Life is not a speed but attention. It's very important, of course.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빨리빨리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요 빨리빨리 뭐든지 성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빨리빨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방향입니다. 내가 결코 어디로 향하여 갈 것인가? 주님을 향하여 갈 것인가? 아니면 세상을 향하여 갈 것인가? 한 번쯤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의미입니다. 23년 전에 세워진 노드랜드 대학교가 바로 세상을 변화시켜 왔습니다. 또 하나님 나라를 하나씩 하나씩 세워가고 있다고 저는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노드랜드 대학교의 주역들이십니다.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노드랜드 대학교를 변화시키고 세계를 향하여 달려가기를 원하고 계신다고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니다. Let's go to the power light. 능력 있는 삶, 파워 있는 삶, 그 삶은 결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바로 내가 주인공이다 내가 하나님의 도구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신다 한다면 하나님께서 늘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처럼 여러분 그 말씀 의지하고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하면서 축사를 가름한다.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분들이 너무 아팠던 것 같아서 저는 그냥 소프트하게 살다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학교 오고서는 나이를 같이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초창기부터 해가지고 23년을 이 대학 공부를 해왔습니다. 미기생입니다, 저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체면교육이 있었는데요. 그 조그만 오피스에서 체면을 준비했고 그것이 지금까지 발달돼가지고 저는 노드랜드 유니버시티로 됐습니다. 역시 그동안에 우리 정가진 이사장님께서 이런 노력 끝에 이렇게 훌륭한 학교가 됐고 또 박사, 석사학위를 그 다음에 졸업식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나가셔서 로드랜드를 위해서 많은 광고를 해주시고 또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졸업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기쁘고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특히 미국에서의 졸업은 훨씬 더 자랑스럽습니다. 제가 29살에 미국에 와서 70이 넘었습니다. 과거를 이상해보니까 한국에서 그동안 공부했던 기간보다 미국에서 공부하고 받는 학위가 훨씬 더 많습니다. 미국은 그런 나라입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지금부터 시작해서 많이 공부도 하시고 많은 기회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미국은 기회의 나라입니다. 예쁜 나라이고 누군가가 나이 70에 일과대학 들어갔다고 하면 한국서로 난리 납니다. 학교 다닐 필요 없습니다. 방송에만 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아무도 신경 안 씁니다. 80에 법과대학을 들어가도 아무도 신경 안 씁니다. 그런 사람이 너무나 많으니까 훌륭한 기회를 만드시고 공부하는 사람들도 돈이 모자라고 빌려서라도 하십시오. 그리고 이 걸어가면서도 하십시오. 돈 벌 때가 마땅치 않으면 우리 학교에 오는 공부사장에 오실 수 있게 받을 수 있습니다. 돈 벌어가면서 하십시오. 이 넓은 나라에서, 이 좋은 나라에서 많은 기회를 만드시고 기쁘고 영광스럽게 공부하시고 다음에 세월이 지난 다음에 역시 넓은 나라에서 공부하기 참 너무 잘했다. 이런 기쁨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사장님들께서 박사님들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 하나님을 예수님을 소개하는 귀한 아름다운 단계가 아름답게 맺혀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여러분들에게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느낌에 대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연합관교 목사입니다. 미국 교단에서 60년 동안 목회를 하고 또 교수를 하고 또 어떻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살아야 나라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는가 하는 것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졸업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가까이에 있는 인격체에게 좋은 친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좋은 친구가 되고 가족과 친구와 성도님들에게 좋은 친구가 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배운 학문에 대하여 보답하는 삶을 살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보답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만나고 여러분들이 함께 생활하는 그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 잘 전하시고 소개하시는 삶을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서티케이트를 받은 것이 아니라 디그리를 받으셨고 디그리 중에서도 제일 높은 학문인 닥터 디그리를 받으셨습니다. 땅 속에 그 좋은 달란트를 모두들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사회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
그런 귀걸이를 마음껏 사용하는 좋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학교를 봤지만은 이름이 좋은 학교, 두 학교를 봤습니다. 저 때는 무슨지 크리스탄 신학교 이름이 좋은 모든, 모든 사람들을 크리스찬으로 만드는 두 번째는 노드랜드 유니버스트입니다. 이 세상에 모든 것을 주님의 대륙으로 바꾼다는 이 이름 너무나 멋있고 아름다운 이름을 믿습니다. 오늘 모든 과정을 잘 마치고 졸업하신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는데 첫째는 여러분들이 로드랜드 졸업생답게 로드 스카이 대학이 아닌 로드랜드 대학 졸업생답게 낮은 곳을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섬기기에서 높은 데서 낮은 곳에서 내려오셨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 세상을 주님의 대륙으로 바꿀 수 있는 우리 졸업생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넓은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증인이 되라 하셨던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오늘 새롭게 받은 소명과 이 사명을 가지고 온전한 소명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주님의 대륙의 아들, 딸답게 그렇게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직업을 가지고 일하면서 돈 벌어가면서 함부로 야간에 신학교 다니고 그렇게 목사님이 롤랜드 유니버시티를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사실을 미리부터 알았었지만 한 번도 와보지는 못했습니다. 또 목사님이 신학교 나오고 있는데 신학교 이름조차도 사실은 잘 몰랐습니다. 어느 날 저에게 선교비를 보내주시면서 봉투에 보니까 롤랜드 유니버시티라고 써있길래 그때부터 우리 신학교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 제가 축사를 할 만한 자격이 없는데 이런 인연을 위해서 축사 순서를 맡았지만 저는 선교지가 있으니까 오늘 여기 참석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예,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묘하게 참석하도록 하셨고 오늘 딱 와서 보니까 아 오늘은 그냥 이 분위기만 보고 다음에 와서 한번 축사를 멋지게 우리 이정현 목사님처럼 멋지게라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이 또 이름이 아, 기록이 없는데 예,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와서 이 학교의 모토가 예, Let's go to power life 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인지를 했는데 이를 보면서 파워, 파워풀, 파워가 무엇이냐 돈이 파워고 권력이 파워고 지력이 파워고 또 학문이 파워고 다 파워가 되겠지만 진정한 파워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나의 파워가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파워로 알고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사는 모든 땅을 롤랜드로 바꿔가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본인 노드랜드 공실장으로서 총장 대행과 다음과 같은 사업을 요청합니다. 본 대학교는 캘리포니아 주정부와 교육부로부터 승인을 받아 정식 인가의 승인을 받아 절차에 학생을 모집했고 이를 정규 과정 이수와 지도 교수들의 철저한 논문을 통과하여 오늘 이 시기에 학위식을 거행하게 됐습니다. 오늘 학위식을 지음해서 아래 학사 22명의 전부자 그리고 석사 전부자 21명, 박사 학위 전부자 10명,
전문자에게 총 53명에게 각각 박사, 석사 그리고 박사학위를 수여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오드랜드 대학교 총장 대행으로서 교무 행정실장의 요청에 의하여 박사학위 22명의 청구자, 석사학위 21명, 박사학위 청구자 10명, 총 53명에게 각각 학사 및 석사 그리고 박사학위를 수여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53명 청구자들의 학업 태도와 활동을 돌아볼 때 충분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설려되므로 본교는 학위 규정에 따라 교수단의 추천과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서 학위를 수여합니다.
Lord Mayor University, certificate, this
service as the diversity professor, given under the seal of this lovely university at Los Angeles, California, USA, during this 14th day of October 2023. 박수요.
드리겠습니다. 제23회 졸업식과 학위 기여식에 참여하신 대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예식이 마친 후 단체 사진 및 개인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각종 증명서는 10월 둘째 주간 본교 행정실에서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졸업 기념품으로 2024년 학교 수첩을 준비하였습니다. 코비드로 인해 점심은 도시락으로 준비하게 되어서 로드랜드 유니버시티, 로드랜드 칼리지, 인터내셔널 로드랜드 유니버시티, 아메리칸 트리니티 유니버시티에 한국, 중국, 필리핀 등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학교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무사히 졸업식과 학위 수여을 마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드리고요.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높고도 크고도 무궁무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24회 졸업식과 학위 수여식에서 아버지 모든 과정과정을 받은 모든 주님의 귀한 종들에게 함께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Just too good to be true. Can't take my eyes off of you. Pardon the way that I stare. There's nothing else to compare. The sight of you leaves me weak. There are no words left to speak.